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하죠? 네. 혹시 이모님 오늘 헤어스타일은 어때? 하고 싶은 스타일 있으세요? 그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시면. 아, 제가 알아서? 네. 또 저는 뭐 알아서 가능합니다. 네. 그래도 혹시 원하는 느낌 있나요? 제가 여기가 죽었어요. 양쪽이? 네. 여기가 양쪽이 좀 죽으셨고요. 네. 이쪽이 죽으셨단 말이죠? 네. 두상 한번 만져볼게요. 네. 이모님 두상 이쁜데요? 되게? 그래요? 네, 두상 예쁘신 편인데 여기를 굳이 살릴 이유가 있나요? 그럼 그건 전 모르겠어요. 늘 그 스타일을 해주니까. 아, 여기를 살려서? 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늘 잘하시니까. 혹시 네 어디를 자르지 마라 이런 거 있나요? 없어요. 턱선 조금만 여기만 조금만. 조금만. 그 원장님이 보시면 원장님 손님들 다 이쁘던데요? 그러면 혹시 뭐 언밸런스나 이런 거는 좋아하세요? 그런 건 싫어하시죠? 괜찮아요. 괜찮아, 편하시게 하시면. 네, 괜찮아요. 그것도 상관없으시고. 네네. 왠지 싫어하실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옷은 이모님이 약간 정장품으로 많이 입으신가요? 약간 캐주얼? 이제 평소? 정장 이제 좀. 오후에 제가 끝나고 일주일에 세 번 정도 가르치러 가거든요. 아, 그 수업? 네네. 그럴 때는 정장하고요. 안 그럴 때는 그냥 바지에다가 그냥 세미 스타일. 네. 아, 여기가 조금 죽어 있네요. 네네. 살짝. 네. 근데 앞머리 느낌은 또 짧으시고. 앞머리는 굳이 자르는 이유가 있으세요? 그렇게 잘라주니까. 아, 그냥 원하지 않았는데 네, 그냥 그렇게 잘라주고. 그냥 늘 좀 스타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로 안 넘기시죠? 네, 절대 안 넘겨요. 절대! 네, 절대! 네. 절대 안 넘기신대요. 오늘 저는 네. 오늘 주제는 하우님 커트하는 방법인데 네, 네. 저는 이모님 머리가 좀 솔직히 어려 보이진 않더라고요. 네. 보통 사모님 머리 하면 좀 이렇게 뒷머리는 보브 스타일 네. 하고 옆머리 라인 앞이 좀 길어지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네. 약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일자머리로 해서 네. 오늘은 좀 최대한 영해 보일 수 있게 어차피 앞머리가 지금 있으시니까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모님 같은 경우에는 이 부위를 이제 좀 살리시면서 이렇게 약간 볼륨선 있게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가 지금 층이 네. 하나도 없으세요. 옆머리가. 그래서 얼굴이 조금 더 도드라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라인의 층을 이렇게 낼 거예요. 살짝. 네. 지금 무지 어리셨나? 아니 막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층이 많이 낸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거는 원장님께서 늘 원장님 손님도 보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네. 제가 그런 스타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괜찮으시겠어요? 네. 길이의 느낌은 되게 많이 자르진 않을 건데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커트선이 이렇게 앞이 조금 이렇게 길어지는 보통 일반적인 보부 단발 느낌 같은 느낌으로 커트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볼륨 라인이 좀 처져 보인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엔 캐치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제 앞에 있는 거울을 보니까 좀 처져 보인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확실히. 근데 내추럴한 볼륨을 살릴 거고 인위적인 볼륨 말고요. 그리고 조금 일자머리 느낌으로 갈게요. 저는 일자머리 느낌 어차피 앞머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쪽 느낌의 층을 저는 한번 이렇게 내봐서 레이어드 앞쪽의 느낌을 레이어드한 느낌을 내서 좀 더 영해 보일 수 있는 커트 일자머리인데 레이어드 단발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근데 뒷라인은 약간 보급성을 조금 주면서 자를 거예요. 그러면서 일자머리 느낌을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뒷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머리 네이프 라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이프는 약간 아주 심한 재비추리는 아니신 것 같아요. 재비추리가 그렇게 심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살짝 휘어진다는 느낌이 좀 있는데 지금 저는 보통 사모님들 머리를 자를 때는 첫 번째로 보는 게 뒷라인에서 이렇게 보는 게 목선이 이렇게 두꺼우신 분들은 길이를 너무 짧게 해주시게 되면 목이 좀 이렇게 답답해 보인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목선을 보면서 길이를 어느 정도 해서 목을 좀 얇아 보이게 할까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저는 커트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희 이모님은 지금 목선이 그렇게 두꺼운 편이 아니시라 길이는 조금 짧아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레이어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힙라인은 아무래도 볼륨선을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레이어드 한 느낌으로 첫 가이드 잡겠습니다. 그냥 보티컬 느낌으로 잡았습니다. 피봇한다는 느낌으로 쪼개면서 커트 올라가 보겠습니다. 보티컬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호리존탈선까지 올라가 보겠습니다. 반대쪽 부분도 동일한 느낌으로 커트하겠습니다. 아들은 그냥 뭐 한 대 지워박으면 되니까. 근데 딸은 좀 뭐라 그러죠? 좀 대화를 하면 그냥 울어버리면 대화가 끝나버려요. 또 아빠니까 예뻐하긴 하는데 어떻게 더 예뻐해 줘야 될지. 큰애를 너무 일찍 낳았어. 그게 좀 쟤를 예, 큰애를 너무 일찍 낳았거든요. 제가 24세에 낳았으니까 그때는 예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좀 젊어서 너무나 네, 좀 사랑하는 게 방식도 그래서 조금은 미안하죠, 진짜. 지금 이제 또 이제 부원장님 애기 놓잖아요. 예. 네. 그러면 그게 또 틀려요. 많이 들어서 뭔가 하고. 사람들 하더라고요. 네,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좀 전에 그 제가 오늘 유튜브를 남자 고객님 제 아는 형님을 또 찍었거든요. 네. 그 형님은 중간에 역사 강의를 하셨거든요. 압구정 정자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하셨는데 우리 이모님은 이제 자녀의 교육 교육은 사랑으로 네 그렇죠. 저는 피봇 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자른다가 예를 들면 중간 라인에서 호리존탈성으로 이렇게 꼭 체크를 한 번씩 해줍니다. 왜냐면 커트선은 정말로 다양한 각도에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저는 조금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밑라인의 지금 느낌은 말려본 다음에 형태 보고 라인을 연결하겠습니다. 모양을 어떤 느낌으로 낼지는 그때 생각하겠습니다. 그 다음 라인 자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느낌 자체가 동그란다는 느낌을 좀 주고 싶지가 않아요. 동그라다는 느낌을 주고 싶지 않고 조금 뭐라고 그러죠? 좀 레이어성이 좀 강한 느낌, 좀 볼륨감은 이때 좀 가벼운 느낌의 볼륨감을 좀 주고 싶어서 약간 디스커넥션을 좀 넣을 건데요. 이 부위에서는 길이감을 최대한 살리는 느낌으로 버티컬로 잡고 다이건을 말고요. 버티컬 느낌으로 잡으신 다음에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커넥션 라인 주신 다음에 버티컬 느낌으로 끝 라인만 커트하겠습니다. 이 가이드를 따라서 라운드성으로 커트하겠습니다.
저는 이 라인과 레이어드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손재주 있어서 잘 나가는 사람 없어 이모님? 아, 네, 노력인가요? 100% 노력,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도 손재주가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이렇게 잘하세요? 어, 저는 근데 못하니까 연습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원장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대단하군요. 그 이모님이 자꾸 그 감성으로 지금 다가오니까. 지금 되게 답변했잖아요, 이모님. 아니, 저는 늘 원장님이 아니 빈말은 아니에요. 감사해요. 제가 1년 거의 원장님을 뵀잖아요. 이제 1년 다 돼가거든요, 제가. 그렇죠. 네. 이모님. 근데 참 열심히 사시고 정말로 노력하시고 이런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되게 진짜 좋아 보여요. 아니 정말이에요, 원장님. 저 막 입에 발린 소리는 못해요. 어, 저는 이제 이 옆라인은 지금 현재 보면서 느낌을 커트를 할 건데, 저는 이모님이, 저희 이모님이 좀 싫어하는 게 턱라인이 너무 드러나는 걸 좀 싫어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좀 레이어드를 좀 많이 냈어요. 뒷머리는 느낌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턱 선라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딱 여기까지 지금 가장 느낌 여기 요 선까지 라인을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일자로 자를 거예요. 일자로. 네, 아드님 잘 될 거예요, 이모님. 왠지 아세요? 모르죠. 네. 저도 저희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어머니가 맨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새벽마다 나가셔서 하시고, 그래서 아드님도 잘 되실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막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감사합니다. 아, 알 거라고 봐요. 왜냐면 남자들이 지금은 모르지. 라인을 일자로 자르셨으면 이제 2층을 느낌을 다이거널 한다, 다이거널 판넬이다 생각하시고 잡으신 다음에, 근데 뒷라인의 가이드가 지금 이 가이드를 따라가시게 되면 앞쪽이 좀 길어진다는 느낌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형태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느낌으로 코너성 느낌만 살짝 없애주세요. 느낌. 그 다음에 그 다음 판넬도 동일하게 딕 가이드하고는 지금처럼 딕 가이드 있죠? 좀 전에 사이드 잘랐던 얘를 연결하게 되면 앞쪽이 좀 길어진다는 층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살짝 느낌만 연결한다 느낌 정도만. 그러니까 꼭 연결을 다 안 하셔도 됩니다. 커트는 100%까지는 연결하지 마세요. 다이거널 느낌으로 다시. 네. 좀 전에 말려보고 너무 거슬리면 그때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머리를 말린 다음에 형태를 다시 잡겠습니다. 지금 현재 옆라인을 약간 일자로 잘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층의 느낌 약간 뒤쪽은 좀 있고 앞쪽은 거의 없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뒷머리 먼저 느낌을 전 연결한 다음에요. 사이드까지 모두 다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인을 이제 잘라봤는데요. 이제 형태감 층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레이어를. 뒷머리랑 라인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세요. 좀 전에 가이드를 굳이 안 맞추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 느낌에서 약간 연결 자연스럽게 연결한다 느낌으로만 가주세요. 중간 느낌 보시면서. 이제 옆 라인 보시면서 다시 한번 조금 길어진 느낌 있죠? 다이거널성의 판넬을 잡았기 때문에 앞이 좀 길어진다는 느낌이 있는데 너무 길어진다는 느낌을 조금 더 라운드 시킨다는 느낌으로 자르겠습니다. 레이어 살짝 연결하시면서요. 베이스라인의 층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그 커트를 할 때는 항상 손님의 목을 이렇게 이쪽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쪽으로 조금만 부탁드려요.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커트는 정말로 움직일 때마다 그 라인의 쉐입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이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약간 모양이 저쪽으로 옮겨서 저쪽의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객님들 조금 불편하셔도 이렇게 왔다 갔다 좀 많이 하면서 삐져나오는 게 있나, 뭐 형태가 어떻나 지금 이렇게 좀 보면서 커트를 하는 편입니다. 일자 느낌으로 앞은 최대한 안 길어지는 느낌으로 앞머리는 앞으로 레이어를 앞쪽에서 조금만 더 내볼게요. 지금 트라이앵글 느낌은 거의 탑의 느낌에서 앞쪽 이쪽이 조금 더 이런 느낌으로 가른 다음에 앞쪽 레이어드만 이렇게 살짝 연결한다 느낌으로만 얼굴의 느낌이 좀 감싸지는 느낌. 어차피 앞머리가 지금 좀 짧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얼굴에 감싸진다는 느낌에 레이어드만 연결할게요. 반대쪽도 마저 잘라 보겠습니다.
윗라인을 먼저 형태, 밸런스 컷을 좀 마치고요. 윗라인의 층의 느낌에서 다시 자르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맞췄다고 하면 좀 전에 잘랐던 가이드 있죠? 딥 가이드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다이거널 판넬을 잡으시고 어느 정도까지만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살짝살짝 보시면서 느낌. 몸의 위치가 약간 뒤로 오겠죠? 뒤로 와서 연결만 이렇게 해주십니다. 톡 튀어나와 보이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양쪽의 밸런스 네 어느정도 맞습니다. 이제 뒷머리 조금 코너 부분을 정리하셨다 그러면 너무 길어진 부위 라인 잡으시면서 약간 다이거널 판넬을 약간 탔지만 약간 옆으로 와서 한 번 더 삐져나와 보이는 부위. 저는 사모님 머리를 하실 때는 무조건 웬만하면 다이거널 느낌을 이렇게 이 기장에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앞이 조금 길어진다는 느낌이 있었을 때 좀 나이가 좀 들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세요. 얼굴 느낌이 조금 뭐라 그러죠? 좀 얼굴형마다 조금씩은 틀리겠지만 선의 느낌이 좀 커트 선의 느낌을 좀 영한 컨셉으로 좀 잡고 커트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보부 느낌이어도 윗라인은 일자머리 라인으로 자른 다음에 약간 최대한 생각하시면서 층의 느낌 살짝 연결해 주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자르면 저는 좀 더 예쁘더라고요. 앞쪽 베이스라인에서 근데 엄마 마음은 다 똑같나 봐요, 어머님. 그렇죠. 어느 엄마든지. 앞머리 느낌의 층을 좀 연결하면서 전 자르겠습니다. 사이드 느낌을 이제 거울 보면서 제가 지금 자르고 있는데요. 더 이상 짧아지면 이모님이 싫어할 것 같아서 뒷라인의 쉐입도 연결하겠습니다.
끝에가 너무 무거워서 질감 처리 조금 이 라인에만 끝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모님 머리가 앞머리가 되게 좀 짧으세요. 그렇게 길진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짧으시기 때문에 저는 끝에만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자르겠습니다. 층의 느낌은 연결. 지금 이렇게 단발 느낌의 스타일을 이렇게 잘라놔도 훨씬 더 영해 보이고 느낌 나이가 좀 덜 들어 보인다는 느낌이 저는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똑같은 스타일의 길이감이 비슷해도 떨어지는 맛이 좀 틀린 것 같고요. 앞머리는 그냥 삐져나온 것만 길이가 짧으시니까. 이제 마무리를 살짝 해보겠습니다. 이 머리 사모님 헤어스타일을 자르실 때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 최대한 영하게 잘라드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좀 자르는 편이에요. 그리고 고객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최대한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을 많이 넣어서 커트를 하는 편입니다. 이제 저는 마무리로 드라이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 한번 보시고 저는 저희 이모님 헤어스타일을 오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기 볼륨이 좀 많이 꺼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모님은 좀 광대 느낌이 조금 있으셨거든요. 광대 느낌이 좀 있으셔서 근데 귀 뒤로는 안 넘기시잖아요 원래. 네. 그런데 이제 좀 너무 옆이 좀 많이 길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게 좀 나이 들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너무 길어지는 느낌을 최대한 일직선 한다는 느낌으로 잘랐고요. 이런 식으로 잘랐고 그리고 뒷머리는 약간 V라인 섹션으로 이렇게 라운드성 진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했고요. 뒷머리 가장 윗라인은 약간 피봇한 느낌으로 라인을 잘랐고 그 윗라인에서는 버티컬 느낌으로 약간 라운드성으로 모두 레이어드 그리고 사이드는 다이애거널 섹션으로 연결 느낌 이런 식으로 했고 앞쪽 느낌에서만 살짝 레이어드 연결 뭐 이런 식으로 오늘 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